7,300원이요. 7,300원? 여기 꼭대기에? 네. 아이고. 어? 네. 아직 선거일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두 달 남았어요 지금. 근데 네. 맞다고 하시네요. 어, 내려왔다가 네. 이거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긴 해요. 내려왔다가 이거 다시 테마송으로 올리는데 네. 금드래곤님이 어. 진양화 진양산업 오세훈 테마 이거 어,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손해를 내가 들보려면은 그리고 지금 사신 분 자체가 주린이에요. 네, 그러신 거 같아요. 보미님이 손절해야 할까요? 어, 보미님 주린이죠. 보미님 손절해야 할까 여쭤보시네. 보미님 주린이세요? 주린이야. 저기 네. 7,300원 하는 주린이지. 뭐 100% 주린이지. 손절해야 할까요 하시는데. 자, 버티시고요. 네. 어, 버티시고. 주린이 맞다고 하십니다. 네. 주린이 맞으신 것 같아요. 100% 주린이지. 뭐. 네. 저 신원. 일단 버티시고. 우리 사면 여기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요. 네. 4,000원 들어갈 주식을 갖다가. 3,800원 들어갈 주식을 갖다가. 7,300원에 들어가. 일단 버티시고요. 아, 일단 버티시고요. 어. 김동환님이 홈센터 홀딩스 이네요. 아, 버티시고. 고민님이 이유. 어, 잠깐만요. 네. 21선이요. 이, 잘 두세요. 이 검은색 선 있죠. 21선이 우상향을 틀 때 가격을 좀 더 사서 좀 물을 타세요. 어? 어, 물을 타서 좀 더 사요 주식을. 네. 네. 21선이 우상향을 틀어 이런 모습을 그려. 그럼 이 자리에서 가, 어, 주식을 좀 더 사서 단가를 줄이세요.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죠. 검은색 선이 21선이에요. 이 21선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다가 우상향을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단가를 낮추세요. 어, 물을 타셔갖고 어, 일명 물이래요. 더, 주식을 더 사라는 얘기야. 네. 더 사갖고 작년에 들어갔는데 2,000원에 물려 있어요. 어, 더 사갖고 어, 단가를 낮추세요. 아셨죠? 네. 네. 단가 낮추셔갖고 어, 어, 버티시면은 어,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다시 가요. 7,000원 금방까지는. 어, 여기까지 다시 갈 의사가 있는 종목이니까 어, 내려와서 20일이 우상향 타면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서 7,000원까지 한번 버텨본다.